다시 한번 51쪽입니다. 따라할까? 부처님 말씀은 훌륭하셔라. 왜 훌륭하냐면은 우리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뭐 욕망의 세계 또는 잘못된 세계로 안내하면은 훌륭한 말씀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떻게 해야 돼? 훌륭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죠? 말을 훌륭하게 하고 생각을 행동을 누구처럼 부처님을 하게 되면 누가 된다? 부처님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은 훌륭하셔라. 한 말씀에 여러 가지 음성 갖추고 한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음성 전에 말씀드렸죠. 한자로는 원음 그런다. 요즘에 말하면은 이제 유엔 가면은 또는 어디 국제회장 가면은 공시 통역해 주잖아요. 이게 다 녹음되어 있겠지만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말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인도 말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말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쓰고 있어. 옴 마니 반메옴 또는 옴 아라남 아라다 또는 천수경 다라니 또는 법화경에 있는 다라니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알아봤잖아 그러면 우리 주한이 엄마 인도말 같아 한국말 같아 영어 같아 알아봤잖아 빨리 생각해봐 한국말이지 그죠? 화엄경에 나온 말씀이야 42자 전에 나오는 알아봤잖아 내가 화엄경 보고 우리 유튜브에서 행복한 화엄경 쳐보면 나와 어? 또는 정원수님 TV 보면은 다 올라가 있어. 이거 보면 알아봤잖아 한글 같죠? 우리말 돼버렸는데 화엄경에 나오는 42가지 반야 바라밀다 문이나 다라니가 나와. 아자 라자 받자 차자 나자 쭉 나오는 그 중에 앞자리가 알아봤잖아 그래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 신앙한 데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진원에서 옴 알아봤잖아 홈 사바하 그렇게 하거든. 이게 한글이단 말이에요. 인도말이란 말이지. 한글처럼 보이지만은. 뿐만 아니고, 우리말에 많은 말들이 인도말에 섞여 있어요. 이렇게 또 이제 보면은 그, 여러분 천장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옴마니, 옴자 서진 게 있어. 옴마니 한명 저기 천장에 보면 까만 색깔로. 그거는 인도말과 실단문자라. 실단문자. 또 빨려라는 말이 있고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있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도의 종족에 따라서 뭡니까? 브라만 언어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있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우리나라 말에도 전라도 말, 경상도, 충청도 말 많이 있는데 잘 못 알아들었을지 몰라요. 삼국 전쟁할 때, 신라 고구려 백제 싸울 때, 일설에는 홍역사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동지방, 지금의 이제 중국에 보면은 흑룡강성이라고 했지, 또는 길림성 쪽, 요동 쪽이거든. 그때 고구려 때 증보를 했고, 또 고려 때에도 서희장군 우리 할아버지거든, 서씨거든. 강동 육주 요동 반납 받았잖아요. 그 요동숙 쪽이 가깝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때 양만춘 장군 안시성 거기가 이제 나중에 통일신라 되면서 그쪽을 줘버렸잖아요. 발해에게 줘버리고 당나라에 줘버리고 그게 언어 문제로 줬다는 말도 학자들이 합니다. 언어가 안 통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뺏겨버린 것이다. 그런 말도 하거든. 자 그런 걸 볼 때 부처님은 한 말씀 속에 음성이 다 들어있어. 이걸 한자로는 원음 그런다. 뭐라고 한다고? 둥글 원자, 원만할 원자, 소리 음자. 중생들이 좋아하는 음성을 따라 음성, 좋아하는 음성이 뭐냐면 미스터트롯 좋아하는 사람들 지난주 끝났지, 그죠? 그 노래 듣고 좋아했죠? 또 어떤 사람은 팝송, 어떤 사람은 발라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깐쪼네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성으로 들려준다. 응? 그죠? 동화를 좋아하는 사람, 옛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다란이를 좋아하는 사람, 금강경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른 사람, 사람 맞춰서 음성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음성마다 부처님 오묘한 말씀이 다 들어있다. 나가리보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그지없는 말씀 바다로, 말씀 바다, 바다란 말은 바다, 받아준다. 엄청 많다. 넓고 크단 말을 바다로 표현한 거예요. 그지없는, 끝이 없는 말씀 바다로 깊은 이치 묘한 법문 연설하시니 나도 깊은 지혜로 들어가리라. 나도 누구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자, 다시 다음 페이지 52쪽으로 봅니다. 내가 능히 미래세에 들어가서는, 미래세란 말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인데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법성계 나왔다. 보세요. 일체의 모든 시간을 한 생각으로 만들고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시간을 한 생각으로 만든 대로 들어가리라. 아니, 들어봤네. 어디 가겠다?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계 펴보실까요? 법성계 펴시면은 51쪽 법유지 여섯 번째 보시면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즉 인불잠난 격별성. 51쪽 나와 있죠? 따라가고 해볼까요?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부잠난 격별성. 그거 넘겨보시면은 해석이 뒤에 나와 있죠. 그죠? 자, 52쪽 보시면 아래 네 번째 줄. 아득한 긴 세월이 한 생각 찰나이고, 찰나인 한 생각이 무량겁 세월이니, 다른 듯 구세 십세 섞여 서로 하나, 얽힌 듯 산란한 듯 뚜렷한 만상이네. 그죠? 요 말이 바로 화엄경 말씀이다. 이해되십니까? 바꿔 말하면은, 일념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있다. 무량겁이 들어있다. 그죠? 또, 무량겁 속에, 각각의 무량겁 속에는 수많은 일념이 들어있다. 구세, 십세에서 구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할까? 과거, 현재, 미래, 삼세지, 그죠?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 미래의 현재, 미래의 과거. 구세지, 그죠? 그게 이제 하나 빠졌다. 십세인데 하나 어디가 있노? 현재의 찰나. 현재. 그래서 현전 일념 그러는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 곱하기 3 하면 9세가 되고, 하루의 찰나, 이 순간 합치면은 10세가 된다.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 일념 속에 다 들었단 말이거든. 찰나 속에. 이런 시간 개념 같은 것도 불교에 잘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52쪽 봅니다. 내가 능히 미래세에 들어가서 일체의 모든 시간을 한 생각으로 만들고,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시간을 한 생각이 만든 대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안 나와 있어. 화엄경의 삼매품에, 그죠? 삼매품. 십정, 십통, 십인. 십정, 열 가지 삼매가 나오는 품. 십통, 열 가지 신통에 나오는 품. 십인, 열 가지 지혜가 나오는 품.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이마트 갈 수도 있잖아. 앉은 자리에서, 그죠? 생각이 청와대 갈 수도 있잖아. 생각이 뉴욕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 집중이 되면은,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종에 들어가는 거. 선종이란 말은 깊은 삼매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중요해요. 요 삼매를 잘 배우고 익히면은, 죽음과 삶을 조절할 수가 있어. 만약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제분들이, 우리 지금 딸이 미국에서 오고 있는데 3일 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삼매가 깊어진 사람은 조절을 한다니까. 이게 불교야.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 아들이 지금 손자가 지금 중국 유학 갔는데 비행기 표를 못 끊어서 이틀 늦게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틀만 좀 늦게 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삼매의 힘으로 내릴 수가 있다니까. 멋지잖아, 그죠? 응? 자기 의지로 살고 죽음을 할 수가 있는 게 삼매의 힘이거든. 응?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 보면은 서서 삼매에 들어갔다가 앉아서 삼매에서 일어나고 사람의 몸으로 삼매에 들어갔다가 가위 몸으로 삼매에 나오기도 하고 동물의 몸으로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동물의 몸으로 삼매에 들어갔다가 사람의 몸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삼매 모습이 나와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삼매 수행의 힘 그러는 거예요. 수행의 힘. 여러분들 그 아이들 보면은 2살, 3살, 4살 먹은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눈에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응? 그듯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이, 자기 생각이 또는 자기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투명하게 비춰.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그죠? 미래에 나타나면서 미리 보게 되기 때문에 현재를 조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저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매를 하게 되면 지혜가 나와. 과거를 보는 힘을 숙명통, 미래를 보는 힘을 미래통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매의 힘은 나중에 또 다음 학기라는 건 언제냐면은 예수제 지나고 나서 4월 세 번째 주부터는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어록, 선어록인데 어록의 가장 근본이 육조단경이거든. 그걸 공부하면서 선수행, 마음공부를 배울 거니까 그때가 깊게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그죠? 생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게 불교의 힘이다. 부처님 가르친 힘이다. 그죠? 삼세의 한량 없는 부처님들 한 마음, 한 생각 속에 모두 배웠고 부처님의 경계 속에 늘 들어가면 한술 같은 해탈과 실력이 있어요. 여기서 삼세는 뭐라 하겠어요? 과거, 또 뭐라 하겠어? 현재, 미래. 삼세가 뭐라고? 구세는 뭐라고?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 구세. 하나 더 플러스하면 11년, 현전 1년, 찰나, 지금 이 순간 합치면 14가 된다. 그죠? 한량없는 부처님들, 이렇게 흘러간 과거 시절의 부처님들, 현재의 부처님들, 다가올 미래 부처님, 모두 부처님들 한 생각, 일념 속에, 한 속에 모두 칭견할 수가 있다. 뵙다. 부처님 경계 속에 늘 들어가면 환술같이, 환술은 환상이란 말이고 기술이란 말인데, 술자를 보면 재밌다, 술자. 환자는 어린아이 유자입니다. 유자에, 거기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떤 손으로 들고 있는 도구를 보고서 진짜인가 하고 잡으려는 모습이 환자야. 어린아이 데리고 노는 모습이 환자, 환자는 부모님들이 또는 어른들이 어린아이 유. 이 앞에 유자에다가 말이죠. 힘 여기 들어가면 유치원 되잖아. 어린아이에게 힘을 내게 하는 응? 유, 어릴 유. 근데 이거는 유가 앞에는 손을 들고 있는 어떤 놀이기구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못 잡잖아요. 환 그러는 거예요. 환상할 때. 이해되십니까? 술자는 가운데 빼버리면 갈행자입니다. 가운데는 지난번 설명을 위해서 마자, 마귀한테 마자 설명할 때 차조술 그럽니다. 조남일 교사님 오셨나요? 차조술 전에 배웠죠? 네? 가운데 나무 목자가 아니고 차조술이라. 차조밥, 마, 삼대밥. 그 속에 들어가는 길을 만든 것이 기술이라 해서 꾀술 그러는 거예요. 삼대밭이 굉장히 나무, 삼대밭이 모시 같은 거, 마가 있는 곳을 보면은 길이 안 보이잖아. 속에 길을 내는 게 꾀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글자 보면 재밌지. 한자 보면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걸 제가 가르쳐주면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힘들다고 내가 강의에다 포기해버렸어. 원어만 할수 있어. 한자 기초할 수 있어. 한자를 분해 조립하는, 한자는 분해하고 조립하면 한자가 돼. 부수를 맞추면 한자가 돼. 갖추고 싶은데, 세번 강의 들으면, 아이고, 머리가 또, 골치 아파 죽겠어. 약간 날아가지. 내가 하다 말아뒀다. 그죠? 몇번 했어, 내가. 자, 이런, 뭡니까? 반짝이는 환술 같은 그런 해탈과 이실력으로 주인경에 들어간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잠깐 사이에, 마술처럼 잠깐 사이에 그런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한때로 끝과 같은 아주 작은 것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장엄한 색이 나타나며 시방의 먼지같이 많은 세계토록 끝마다 네모도 깊이 들어가 장엄하라. 이 말은, 자, 다시 법성계를 봅니다. 법성계 51쪽 보시면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중일도 나오고, 또 아래 보시면은 일미진중 함시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 일미진중, 미진이란 말은 밑자는 먼지 밑자. 무슨 밑자? 미세먼지 하잖아. 요즘에 그 황사 날라오면서 미세먼지 오잖아요. 그 밑자 한자가 안 나와 있는데, 밑자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일미진중 그한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죠? 또 일체 모든 먼지 속에 각각의 먼지 바다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 이야기는 행복원 화엄경 강의 들으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설명해 놨으니까. 자, 다시 보면은 잠깐 보세요. 먼지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한 생각 속에 구세 십세가 들어있다. 이게 화엄경 스케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때저 보세요. 우리가 가장 적은 단위를 쿼크라고 그러고 또 그걸 다시 또 쿼크들이 모여서 중성자, 미립자, 소립자, 미립자, 그다음에 원자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이것들이 모여서 물체가 된 거잖아요. 우주를, 지구를 잘 보면은 한 덩어리인데, 덩어리 같은데 잘 분해하면은 각각의 먼지들이 모인 것들이잖아요. 우리 몸은 안 그래요? 우리도 각각의 세포들, 우리 세포 속에 내가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세포와 하루에 죽었다 살았다, 수명이 얼마나 길지 않잖아요. 하루에 수많은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하거든요. 그게 나온 게, 모기상 가면 나오는 때야. 그것들이 때로는 죽으면 시체가 튀어 나오는 거예요. 또 손톱, 발톱 같은 게 이제 길어 나온 것도 세포가 죽어서 튀어 나온 것들이에요. 머리카락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나온 침대에 그 청소했는데 다 보면 허물이 벗겨져 있잖아. 세포가 죽은 시체들이 알고 보면. 근데 세포 구멍 속에 내가 헤아려 보니까, 내가 과학자들이 헤아려 봤어. 4,300억 마리의 세균이 있다는 거야. 응? 그 세균들이 여러분 세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세균도 생명체니, 그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원자 핵이라는 핵, 핵은 없다야. 분해하고 분해하니까 또 뭡니까? 아까 말한 미립자, 중성자, 어? 그 속에 또 코크가 나오고, 또 그걸 또 분해하니까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 하니까 그 속에 또 아직 정확하게 속에 핵이라고 하는 게안 보인다 하잖아. 과학적으로 그런 말안 들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과 씨가 있잖아. 씨도 분해하면 그 속에 씨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것이 있다는 게 없어. 껍데기 속에 하얀 게 단백질 속에 보면 또 뭔가 인자가 있겠지만은 분해하고 분해하면은 아주 적은 소립자 또는 중성자 또는 쿼크로 나눠진다. 이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하니까 하나의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더 모이니까 우리 몸이 되고 사물이 되고 지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우주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미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지혜로다 보신 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걸 보고서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띠끌 같은 아주 작은 것 속에 과거인지 미래에서 상하면 세계가 나타나며 시방의 먼지같이 많은 세계의 토록 뜻같이 내 모두 깊이 들어가 장엄 말이라. 자, 요 내용을 말이죠. 예, 여러분들 아신 분 아신가 모르겠어요.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세계적인 석학이 돌아가셨어요. 아르헤 보리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르후 또는 아르호 보리에스. 뭐 검색해 보세요. 보리에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 검색, 핸드폰 스마트 검색에 나와. 보리에스라는 사람이요. 아르후 보리에스. 발음이 안 좋아서 아르헨티나 말이 안 되는데 이해하시고. 이 사람이 알레프라는 수도, 알레프. 그 사람이 화엄경을 이해한 사람이야. 알레프라는 이야기는 아주 0.3mm밖에 안 되는 물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미진이야. 그 사람이 소설 속에서 이 알레프 속에서 지구를 받고 폭풍을 받고 파도가 울렁거리는 걸 받고 천둥치는 소리를 들었고 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이요? 0.3mm밖에 안 되는 알레프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자연 다 들어있다 이야기잖아. 응? 그 내용도 여러분 제가 말한 행복한 화엄경 강의 때 이야기한 내용이야. 거기 몇 줄 나와있어 써놨어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자,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소설가들이 예? 영감을 얻어가지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응? 과학자들이 이런 걸 영감 얻어가지고 과학 발명을 만들기도 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 백남준 씨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예? 비리와트 하신 분 그죠? 이 사람은 바로 이런 가지고서 화엄경에 나온 내용 가지고서 한 부처님이 수많은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을 뭐로? 비디오아트로 만들었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경전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모티브 다 들어있단 말이지. 이걸 활용해서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하면은 은하철도 999 아세요? 분교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53개거든. 화엄경 나오는 53선지식 이야기 나오는. 은하철도가 바로 그 쓴 사람이 화엄경 내용을 보고 선재동자가 스승 찾아 여행하는 내용을 보고서 영감 얻어가지고 쓴 거요. 그린 거요. 그죠? 아무튼, 미야자 겐지라고 한 사람인데, 자, 미래세의 세상 빛을, 자, 52 아랫부분. 미래세의 세상 빛을 등불들 깨달아 먹고 범중 불려 중생 건지고 온갖 불사. 불사란 말은 부처님 일 그러기도 하고 사자는 뜻이 두 가지야. 사대주의한테 사자. 그 시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사대주의 하고 왔잖아. 무슨 말이요? 그때는 섬길 사자가 됩니다. 응? 사대주의할 때 뭐라고? 따라가 섬길 사. 일사. 사실은 이 사자는 한자는 붓을 들고서 뭘 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야. 여기 이제 일사자에서 나온 게 부린다 할 때 뭐 청백리 리자도 있고 사서 사자도 있고 위에 대죽자가 들어가면 필동 옆필 필자가 들어가고 이제 붙잡고 하는 일입니다. 자, 온갖 불사 부처님을 섬기는 일을 불사 그러기도 하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불사. 불사가 뭐라고 할까? 부처님을 섬기는 일 뭐라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뭐라고? 이걸 불사라고 하는 겁니다. 절을 짓는다, 공부한다, 불사죠. 열반의 뜻이래 하시니, 그죠? 온갖 불사를 성취하시고 열반의 뜻이래 하니 내가 두루 나아가서 친히 모시리라. 누가? 호연행을 행하는 보살이. 자, 53페이지. 14가지 힘. 요 힘이 있어야 돼. 자, 저를 보세요. 글을 말 사람 필력이 있단 말이에요. 필력. 하죠? 그죠? 필력. 그러니까, 이 법정스님 그러면은 글 쓸 때마다 데이트 아니요? 지금도 우리들 속에 많이 법정스님 썼다 그러면 알아주죠. 읽어보려고 하잖아. 어? 또 이제,
혹시 여러분들 삼국지 소설 읽어봤어요? 읽다 보면은 그 많은 책 밤새 읽어지잖아, 그게. 읽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뿐만 아니고 조정래씨라고 한 사람이 쓴 태백산맥 같은 거, 아리랑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읽다 보면 다 읽어지잖아. 열몇 권짜리 대야 소설이거든. 그 사람은 필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읽는 힘이 생긴 거야. 연불도 하다 보면 힘이 생겨. 다랑이도 하다 보면 다랑이 힘. 또 이 보현의 용품 독성화는 독성화는 힘, 힘이 생겨. 이 힘이 바로 열 가지 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물리가 나, 물리. 물리가 터득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운전도 보면 처음에 운전 교수 가면은 예? 나는 일제면은 알고 모르시지, 일제, 나는 일제 일본 땄으니까 일제인데 되게 비싸, 일본에서는. 뭐 1차 시험 보는데도 몇십만 원 들어가, 마지막에 학원비만에서 한 500만 원 들어가서 일본. 우리나라 100만 원 안 들어갔던 일본 유학할 때 샀으니까 엄청 들어가요. 시간도 거기는 딱딱 지켜가지고 1차 시험 9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하고 2차 9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을 해. 그래서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 혼자 운전하기 되게 쉽더라고. 연수 안 받아도 될 정도야 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차가 낚을 것 같다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차를 이제 한 손으로 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되지. 앞뒤 막 뭡니까? 앞을 볼려, 옆 볼려, 난리가 나잖아, 처음에는. 안 그래요? 어깨도 아프고. 이게 하다 보면 힘이 생겨, 안 생겨? 바로 그게 힘이 돼, 힘. 자, 그래서 공부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이 힘이 깊어지면은 이제 선정의 힘이 깊어진다. 그죠? 그래서 14가지거든요. 재빠르게 두루미치는 신통의 힘, 넓은 문에 두루 들어가는 대승의 힘, 지혜의 행을 널리 닦는 공덕의 힘, 이 실력으로 덮어주는 큰 자비의 힘, 그죠? 청정하게 두루장엄한 수승한 복덕의 힘, 집착도 꼬지도 없는 지혜의 힘, 선정과 지혜와 방편의 온갖 힘, 널리 널리 쌓아온 보리란 말은 깨달음, 깨달음의 힘, 그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일체 공덕 완성한 선업의 힘, 선업은 좋은 일 한단 말이거든. 업을 쌓았는데, 좋은 걸 많이 하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것만 하게 돼. 이 선업의 힘. 그죠? 선업의 힘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선행을 많이 하면 자꾸 선행이 생활화 되잖아요. 힘이 되는 겁니다. 온갖 번뇌에 물리쳐서 소멸한 힘, 번뇌를 힘이 생기면 번뇌가 저절로 없어져 버려. 그죠? 모든 마군 항복받는 거룩한 힘, 호연행을 많이 닦는 힘, 호연행의 힘. 모든 세계국마다 장엄도 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해탈케 하며 온갖 모든 법문을 분별자라여 지혜보다 깊이 들어가라. 이런 힘을 가지고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라고 환영하면 좋겠어요? 오지 말라고 막으면 좋겠어요? 응? 내가 가면은 서로 기뻐해. 좋지, 그죠? 환영받고, 서로 옆에 앉고 싶고, 말도 걸고 싶고, 그런데 반대로, 오면은 싫어하고, 응? 안 왔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도 괜히 믿고, 바꿔도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바로 수행의 힘. 어? 장엄이란 말은 영어로 declaration. 응? 뭐든지 곳곳마다 내가 가면 다 내가 나를 통해서 장식이 되어버려. 그 사회를, 그 자리를 빛내줘버려. 어? 일체 모든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고, 나를 보면은 해탈하게. 요 내용 여러분들, 이산사 발원문이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법요지. 21페이지. 이산 해인선사 발원문이 있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뒤에 부분에 보시면, 뒤에 부분 보시면은, 그죠? 2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가면은, 네 번째 가면은, 내가 가기만 하면은, 예, 아이끼는 그렇고, 모든 질병 돌 쪽에는 내가 약이 되는 풀이 되어서 치료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흉년되는 세상에서는 쌀이 되어 구제하고, 넘겨볼까요?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 가지들 빼오니까. 흉건만겁 내려오던 온수거나 친안이나, 이 세상 곳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고에 뛰어나서
시방 세계의 중생들이 다 선불, 모두 선불하사이다. 허공 끝이 사운들 인해서 온다 하니까 유경들도 무경도 다 일체용기 이루어지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보시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그죠?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어. 바로 이 내용도 보면은 번영품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체 공덕 완성한 선업의 힘,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복덕의 힘, 예? 소멸한 힘, 모든 박은 확보하는 거룩한 힘, 번영을 원만했던 힘, 모든 세계 곳곳마다 장엄 데콜레이션 하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며 온갖 모든 본문을 분별 잘하여 지혜받아 깊이 들어가리라. 자, 넘겨보십니다. 54페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사경도 해보시고 좀 많이 좀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죠? 54페이지. 어디에서나 모든 행을 깨끗이 닦고 가지가지 서원을 원만히 하며 부처님들 친근하고 공양하오며 오랜 세월을 부지런히 수행하리라. 삼세의 한량은 모든 부처님 가장 높은 보리이한 모든 행운을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 보현보살 행운으로 깨달음 이루리. 그죠? 자, 여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을 서원, 불교에서는 서원, 사홍서원 그잖아요. 서원. 서자로 따라가 맹서할서, 원할원, 서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자를 빼버리고 원 그래가지고 원 없이 먹어봤으면, 원 없이 돈을 벌어봤으면, 원 없이 잡았으면 그런 말을 많이 알죠, 그죠? 서자는 맹서할 서자인데,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가 말씀은 들어 있고 위가 끈을 절, 뿔을 절, 뿔을 절은 본래는 복귀근 한 근 두 근한테 근자 있죠. 앞에가 손수가 들어 있고, 그죠? 사냥하러 갈 때 사당 신이 모셔진 사당에다가 도끼 올려놓고 손을 모으고 말로 다짐하는 내용이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도끼 근자는 한근두근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사냥하는 모습. 이 도끼 두 개가 포개진 글자가 아버지 부자입니다. 아버지 부자 양 어깨에다가 도끼를 짊어지고 사냥하는 모습이 아버지 부자. 아버지는 사냥하는 사람 나온 글자예요. 유래를 알면 재밌어. 이렇게 그러면 글자가 쫙 연결돼서 보여지지. 아무튼 서자는 서약한다 그러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고대에는 자연신이며 하늘신이며 신을 믿는 시대야. 옛날 왕들을 뭐라고 하냐? 천자 그래.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 말이지. 천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만 해도 팔관해 그래가지고 팔관해 여덟 개의 전국의 높은 영험인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 팔관해거든. 이게 이제 불교 연결돼가지고 팔관의 기간 동안에는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킨다.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 안 마신다. 음행하지 않는다. 노래부르 감호하지 않는다. 그런 여덟 가지 계율까지 지키면서 고려 때만 해도 일주일간 또는 15일간 팔관의 기간을 정해서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왕들이 천신을 이렇게 가서 지도를 합니다. 그게 있는데 아무튼 그럴 때 맹서하는 내용이 맹서할 서자입니다. 그죠? 부처님들 친근하고 공양하며 오랜 세월 부지런히 수행하리라. 맹서 다짐하는 거죠. 삼세의 한량은 모든 부처님, 과거의 천부처님, 미래의 천부처님, 현재 천부처님, 삼천불 들어봤죠. 그죠? 삼천배 보신 분 계세요? 삼천배. 한 분에게 절하는 거야. 과거의 천분에게 한 부처님께 한 번 절하는 걸. 과거의 천분, 현재의 천분, 미래의 천분. 그래서 삼천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유락시라고 국정원 정보부장이지 해인사 갔는데 온 김에 성철스님 핑계난다고 백년함 계시니까 찾아가야 연락하니까 성철스님 뭐라 해요? 삼천배 하고 오라고 그랬거든.
유일하시가 놀이 자빠져 못하고 도망가버렸어. 박정희도 해인사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2년인가 3년 되는데 해인사가 이제 사명대사가 돌아가신 곳이야. 해인사 홍제한가 홍제란 말이야. 홍제 널리 중생구제에 따라서 암자에 보면은 그분 사리탑 부도탑이 있어. 일본 일제 때 일본 놈들이 사명대사 이름만 들으면 무서웠던가 봐. 그 비를 비석을 깨버렸어. 다시 이제 70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금을 줘가지고 홍제암을 건립하게 홍제 널리 중생구제 남자 큰절조 뒤편에 있는데 그죠? 하면서 사명대사 비를 갖다가 다시 이제 접착제 붙여가지고 세워놨어. 옆에다가 또 복원 또다 똑같은 모습도 하나 해놓고 그 하루 오면서 이 사명대사 이야기 듣고서 해인사 판사님 칭견하면서 온 김에 성철수님 칭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칭견하려고 연락하라 하니까 성철수님이 뭐라 하냐면 삼천비 하나 모으지 마 그랬대. 여러분 같은 대통령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미리 기어서 튀어내려와가지고 맨발로 튀어나와서 오소라 갈 건데 여러분 같은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성철수님은 역시 배포가 있는 분이야. 응? 똑같이 생각한 거야. 똑같이 삼천배하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박정희가 못하고 또 도망가버렸어. 근데 삼천배는 의미가 뭐냐? 과거의 천부처님, 현재의 천부처님, 미래의 천부에게 한분한 분에게 절을 다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뭡니까? 서원을 세우면서 내가 모두 다그 부처님들 공양도 하고 수행을 원만히 수행을 완성을 해서 보현보살 행운으로 깨달음 이룹니다. 그다음에 보현보살 문수보 같아지기를 원한다. 자, 따라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현보살 문수보 같아지기를 원한다. 시작. 보현보살 문수보 같아지기를 원한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실천,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물론 보현보살은 인도말로 뭐라 하냐면 인도말로 사만타 부하더라 그래서 현명하단 말이거든. 보자는 넓을 보자. 저를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자는 보편, 보통, 어디에나 영어로 everywhere, everytime, 언제나 어디에서나 현명한 사람 보현 인도말로 사만타 부하더라 보디사트바. 문수보살은 문수란 말은 말이죠. 한자가 아니요. 인도말이야. 인도말로 만주스리. 이서 문수 그랬어. 뭐라고? 만주스리. 응? 지하철 여기 가면 만주야 있더라. 보니까. 만주. 인도, 일본 사람이 발음한 거예요. 만두를 만주라고 한 거예요. 응? 요 만주란 말에서 문수보살에서 나온 나라 이름도 있어. 만주란 나라. 중국에 만주 땅 있잖아요. 만주. 만주란 말은 번역하면 길상 그런 말이야. 길상. 길상이란 말은 좋을 길, 좋을 상, 좋은 일만 있는 곳. 근데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이 큰아들이고, 문수보살이 작은아들이 나와. 장남, 차남.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절에 오면은 불자님 그러잖아. 우리는 불자라고 해. 따라가, 불자. 부처님이 아들인데 큰 아들은 문수, 아 보현보살, 작은 아들은 문수보살. 화엄경 해설에 나와 해설에 경에는 안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현보살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은 문수인데 상관없이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실천행을, 문수보살은 왼쪽에 있으면서 지혜를 상징.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 우리나라에 문수보살 모신 신앙하고 있는 절이 오대산 올정사. 특히 상호남에 가면은 문수동자가 있잖아요. 요 유래가 바로 신라 때 자장율사께서 중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오대산에서 화엄경도 배워오고 문수신앙도 배워오고 사리도 모셔오고 부처님 가사도 얻어오고 다 우리나라에 모셔 신라 때 모셔왔어. 그래가지고 생긴 신앙들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 하도록. 아무튼, 문수보살. 우리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혜와 또 실천행위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 먼저 1차적으로 부처님 되기 전에
문수 보현보살을 탈방하겠습니다. 탈방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현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는 모두 큰 아들이 있으니, 그죠? 그 이름은 누구신가? 보현보살이시라. 큰아들 누구라고? 큰아들이면 나중에 상속을 누가 받을까? 큰아들. 여러분, 불자잖아. 불자니까 송아지가 크면 누가 돼? 강아지는? 망아지는? 생쥐는? 꽹아리는? 애벌레는? 불자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따라할까? 부처님처럼. 누구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되겠다? 부처님 되겠다.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새끼. 새끼 욕이 아니고 자식. 예? 아셨죠? 자, 내가 이제 모든 성근을 해양하고, 그죠? 지혜와 실천이 그와 같아지기를 누구처럼?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처럼 원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까지 늘 청정하고 모든 행과 세계들도 그러함이니 이제 이런 지혜 이름하여 보현보살 지혜. 아까 사만타 부하다라는 현명하다 지혜란 말이지. 나는 저 보현보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보현보살 거룩한 행과 문수보살 크신 서원 훌륭히 닦아 그분들이 하는 일을 다 온난히 하여 오늘 세상 끝나도록 실증 안되리. 실증이라는 말은 뭐요?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절에 오다가 일요일날 올라다가 오늘 날 좋으니까 벚꽃 보러 갈까? 그러고 안 와버려. 응? 산으로 갈까? 백화점 갈까? 아니야. 뭐 한다고 하더라고. 가버리면은 실증되는 거잖아. 그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걸 실증을 내지 마시라. 그래야 그걸 극복을 해야 누가 돼? 보현보살, 문수보살 닮아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부처님 되는 거란 말이지. 그죠? 오는 세상 끝나도록 미래가 다 하도록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죠? 행동지침으로 오늘부터 뭡니까? 보현행을 행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닦은 보현행은 한량 없으니 그지 없는 모든 공덕 이루어가고 끝이 없는 온갖 행을 머무르면서 일체의 신통력을 깨달으리라. 그러면 열 가지, 열네 가지 힘이 생겨서 신통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단 말이지. 문수보살 용맹하고 크신 지혜와 보현보살 지혜의 행 사무치. 사무친단 말은 뼛속에 그냥 사무친단 말이다. 뼈 자체 세포가 모든 뼈가 문수, 보현, 보현, 문수 지혜와 실천으로 꽉 찬단 말입니다. 어? 그죠? 사무치고자. 내가 이제 모든 성근 회향하여서 그분들을 항상 따라 부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신뢰, 믿음을 주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이름하여 자비보살. 누구요? 자비보살. 즉,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닮아가겠습니다. 그죠? 그분들을 항상 따라 배우겠습니다. 그 따라 배우면 누가 될까? 부처님 되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생각으로 살면은 이 세계에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침에 뉴스, 일본 뉴스 보고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일본이 년도부터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승합, 뭡니까? 높였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이요? 무장하겠다는 이야기잖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이탈전인데 세계전쟁 일으키는 원흉이 돼가지고 무장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해서 군대를 못 갖게 했는데, 독일은 군대가 있는데 일본은 자위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위대가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다, 무장할 수 있다, 법을 바꿔버리잖아 요즘에. 무슨 말, 다시 일본이 군국주의적인 시대로 간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촉발한 계기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때문에, 그죠? 세계적으로 지금 다 중무장하려고 한단 말이지. 아무튼 이런 세계가 아닌 문수보현처럼 보살행을 하고 행하고 자비보살이 되면은 국방비용을 안 들어가면은 뭐 하겠어? 복지예산으로. 응?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응? 젊은 사람들 3년 동안, 2년 동안 군대 가잖아. 군대 가는 동안에 공부하고 기술 익히면 더 멋진 사람 되겠잖아요. 대만도 이제 군대 안 가는데 자원병인데 모병제인데 최근에는 6개월에서 10개월 군대 지금 의무사항으로 하자고 지금 바꾼다고 하잖아. 얼마 이급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자,
3세의 부처님들 칭찬하신 일, 뭘 칭찬할까? 아, 우리 불자들이 여러분들이 뭐, 보현보살처럼 또 뭐, 무수보살처럼 뭐, 보현행을 행하는구나. 자비보살이 대가능으로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이 훌륭하고 신서원들, 내가 이제 그 성근을 휴양하고서 하여서 보현보살 거룩한 행을 걷고자 합니다. 넘겨봅니다. 따라서 첫째도 뭐라고? 둘째도 뭐라고? 셋째도 뭐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응? 뭐라고? 실천. 자, 생각도 보현보살, 보현행. 말도 보현행. 행동도 보현행. 그죠? 그러면 법회 시간도 시간 딱 맞춰야 되겠어? 아니면 늦게 느릿느릿 와야 되겠어? 자리에 딱딱 이렇게 맞춰서 앉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멋진 불자가 되면은 부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 그러면 복을 쏟아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복을 찾아먹는 거야. 그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부자 될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뭐 구절을 말하더라고. 그래서 쌩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부자 될 사람이 정해졌을까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날 때 부자였어요? 정지욱 씨 날 때 부자였어요? 날 때 부자였어요? 그죠? 어? 그렇다면은 자기 노력으로 된 거잖아. 부자가 행복해요? 그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지, 그죠? 이게 돈 많고 하는 걸 평양하지 하지 말고 행복지수. 행복지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가끔 이제 텔레비에서 나온 걸 뭡니까? 이제 이만갑이라고,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알아요? 북한 사람 보니까 우리가 참 한국 태어나게 너무 잘했더라고. 물론 남북이 분단돼서 이태리온도 있지만은 북한에 비하면은 또 유니세프 홍보하는 영상 보면 아프리카나 저 중동에 보면은 비하면은 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 행복합니까? 먹을 건 먹을 수 있어.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그림 그릴 수 있어. 어? 북한은 조금 잘못하면 집단 농장에 보내버리더라고. 가가지고 막 탈출하다가 잡혀서 죽고 다치고. 그죠? 아무튼 그런 행복한 사회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사회고 정말로 감사한 이런 사회 살면서 보현행을 행하면 멋지지 않겠어요? 그죠? 멋진 사람. 그죠?